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효소를 따로 섭취한다 해도 결국 위에서 대부분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액이 분비되면서 살균, 분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액의 역할이지요. 하지만 발효를 하면 흡수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위액에 의해서 분해되기 전에 많은 양이 살아남아 흡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효소는 위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몸에는 위가 하는데, 위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상부 부위와 하부 부위가 나누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먹게 되게 되면 상부 위에 1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상부 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먹거리 효소 는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위액이 위액의 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때 이제 음식물에 있는 먹거리 효소가 흡수가 됩니다. 먹는 음식이 하부인 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타액이 분비가 되고요. 아주 강력한 산이 분비가 돼서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요때 이제 해독하고 분해하고 흡수를 하죠. 요때에는 타액이 분비가 되어서 살아있는 미생물과 효소들은 다 죽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위에 상부 부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무조건
산이 분비가 돼서 살균을 하고 해독을 하고 그러면서 효소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하우엘 박사가 밝혀 놓았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효소,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만든 효소의 경우에 하루에 5가지 맛을 골고루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침 공복에는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요때에는 이제 매실이라든가 포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만들어진 과일이나 효소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쓴맛 나는 음식들을 갖다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때는 단맛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 참 좋은데요. 육류 중에서는 단맛 나는 것이 소고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먹을 때에는 매운맛, 폐, 대장에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매운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얼큰한 찌개를 갖다가 드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밤이죠. 요때에는 짠맛을 나는 것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짠맛 나는 음식이 돼지고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매운맛 나는, 그 다음에 짠맛 나는 육고기, 돼지고기, 쉽게 말하게 되면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를 갖다가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때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술을 갖다가 곁들이면서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드시게 되면 저녁과 밤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갖다가 5가지 맛이 나는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효소를 따로 섭취한다 해도 결국 위에서 대부분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다시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위에는 상부위와 하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음식을 1시간 내지 1.5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요때 이제 잘 만들어진 효소 음식이라든가 또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종류, 채소 종류를 갖다 섭취를 하게 되면 요때 살아있는 효소들은 다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하부 위로 내려가서
타액이 분비가 되고 강력한 산이 분비가 되면서 살균과 해독, 분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들, 효소 일부가 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